앞에는 이제 이런저런 그 대동 백구에 못했던 이야기들 또 다른 이야기들 1호, 2호 이야기도 좀 하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이 70년대부터 서울이나 부산이나 부산 경남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진도 투쟁이 뭐 지금은 고유명사화된 개념으로 줄임말인 진투가 고유명사화된 진투라고 이제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그 진투가 성행을 하기 시작한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 인물들 뭐 이런 분 박사모 씨부터 비롯해서 몇몇 분들 진주도 계시고 이쪽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밀양, 김해 이쪽을 해가 이쪽이 이제 완전히 활성화되면서 조직화되는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세대의 부분이고 초창기 이제 형성기에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시기별로 기억나시는 이제 연도나 이런 거 기억나시면 안 되면 기억이 약간 안 나시는 부분은 곧뭐 70대 초반이다 중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가지고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그게 되겠습니다. 70년대 후반에 가서 부산에 있는 김영태나 박사모, 신영태 씨. 아, 신영태나 박사모, 그것도 몇명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진주의 김석진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또 마산에 가 유대가 돼서 아주 친하고 그 잔석이 이제 진돗개를 좋아하니까 서로 그렇지, 간에 이제 그렇지, 잔석이 알게 된 그렇지, 관계다, 예, 그지? 진돗개를 좋아하고 또이 싸움이라고 하면 말이지. 진주, 김석진 씨나, 또 저도 그렇고, 놈한테 짐은 못 사는 때문에. 그래가 부음이 살살 일어나가지고, 그게 70년대 결국은, 후반이다. 75, 6년도 지나서 그 전으로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들도 이 진돗개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했지만은, 그런 좋은 개를 그 당시에 진도에 잘 들어가다 못했다고 사실상. 거리가 또 멀고 그때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하루 종일 그래. 가서 가야 되고 또배 예. 타고 건너가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참 엄청난 시간의 소요와 또 고생도 많이 해야 진도에 들어가다 노는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유대를 돼가지고 잘 지내오면서 또 개싸움이 유행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개싸움 잘하는 걸 구해달라고. 처음엔 동네에서 뭐너좀 잘하나 그래. 하다가 이제 지역적인 어떤 그게 되는 거지. 지역적인,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우리 마산, 진주, 부산 이런 한 지역과 가까우니까. 부산 경남은 그냥 따로 그래, 떨어져 있을 때는 또 떨어지지만은 또 어디든지 진돗개 중에 잘하는 걸 데리고 내려가고, 요 모의가 고 하면서 붙이고 이랬는데. 그래 하면서 내가 캐하는 중에서는 대동백구군이면 엄청나게 그 전설적인 개고 좋고, 그 후에 이제 진도 그 싸움개 이름하고 진투를 지금 우리가 진투라고 이야기하는 그 엄칸 진돗개 대동백가 좋았기 때문에 진투를 이러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새끼 뺀 거를 한상우이라는 사람이 가져갔다가 앞놈 한 발에 우리 집에 살다시피 해갖고 사정상해 하고 줬는데 거기 이제 발정이 오갖고 내한테 그좀 붙이도록 해둬라 이래갖고 그걸 이제 박도영 씨한테 내가 전화를 걸어갖고 좀 붙이주라 아, 대동백구가 박도영 씨 이래. 손으로 가고 나서 가고 나서 교배를 이제 그래가지고 붙이가지고 장지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진투를 그 앞에 장기는 그 밑에고 그 진이 진이 그런 것도 다 귀지개에서 논리라고 맞습니다. 이래. 그 그래서 원그 피를 받은 거는 대동백구지만은 모개 쪽으로 그러면서 그게 이제 개체 수가 늘어나게 엄청나게 되는 거지. 진투가 뭐 싸움도 잘하고 개도 예쁘게 생겼고 그러니까 그게 잡종강세의 원리가 적용했는지, 특출한 개들끼리 해서 그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진돗개 좋은 거, 뭐 좋다는 거, 기주견 좋은 거, 이런 게 많이, 교배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들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묘하게 그게, 이게 참, 좀 희한하게 나온 진도가 놈들이니. 오리지널 진도가 대동백구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대동백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순수 기주견을, 나름대로 우리 한국에도 좋다는 게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지금 들었습니다. 저도, 그 후에 내가 가져왔는데 후에 저 부산에 중하고 맞습니다. 선이랑 또 주광호 씨, 그다고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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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사 선임. 그래 가져와가지고
케아본길에 그 가면 뭐라고 성품이 지금 현재 우리 이거는 네. 내가 그 규진을 가져올 때는 일본에서 이름 있는 야쿠샤 그를 통해 가져왔기 때문에 좋은 거를 그래서 사냥 잘하고 싸움 잘하고 똑한 놈을 보내는 이래가 가사를 가져. 그럼 일본 전람회 책자를 봐보면요. 예. 그 시기에 80년, 60년대 후반에 오면 그 전에 기준들 봐보면 들쭉날쭉합니다. 예. 이 나름대로 이 고정도 안 돼가 있고 그 대동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니까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내가 60년대 후반, 70년대로 오면서 어느 일본계들이 다 완성이 되면서 80년대로 오면 거의 정점에 달해가 개들 예. 수준이 찍은 개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로 오면서는 개들이 뭔가 좀 이 수준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유독 19구는 그때 당시보다 지금 19구가 지금 가장 뭐랄까 좀 왕성하게 뭐 어떤 이 발전을 한다 할까 그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 당시에 시기별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시기가 내까지 온 거 그 사진을 돼지 사냥하는 거 하는데 막 돼지 기때기를 물고 흔드는 게 물에 빠지도 개울창에 산 개울창 빠지도 막 자꾸 흔들더라고 그런 사진도 내가 가지 그때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예, 아쉬운 게 일본은 돼지가 작거든요. 예, 우리는 대륙 이쪽에 큰 돼지고 우리 개들 중에서도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개를 보지도 않고 돼지 개체수가 많고 지금 지름처럼 막 개체수가 늘어나 유해 조수다 뭐다 사냥 일반화 안 돼가지고 못 했으니까 그걸 못 봐서 또 뭐 안 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 진돗개들은 그게 안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기가 눕었던 그놈도 와가지고 그날 그 동네 그 기중사 돼지를 잡는다 아닙니까 동네 직접 예전에는 그 잔치집에 돼지를 잡는데 이게 6개월 된 땀을 넘어가고 돼지 불알을 물고 그런 놈들과 산에 가서 하는 걸 봤을 때 충분히 나름대로 그런 놈들만 잘 해가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시기적으로 사냥이란 게 일반화돼 가지고 사냥 총도 봐보죠. 박정희 정권 끝나고 총이 풀리고 이제 돼지 사냥 총 사냥이 시작되고 그런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으로 남는 그런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렵 성능이 우수한 그런 진돗개들이 많이 묻히지 않느냐. 나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박사모 씨를 이제 중심으로 그 부산에서 고분들이 부산에만 해도 개체수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마산, 진주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이제 투견을 하고 하게 된 게 70년대 중후반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맞겠습니까? 그래 맞지. 그 원로님 그 이제 대동백구를 구하러 진도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진도 섬에 여러 번 들어가셨다 했는데 여러 번 들어갔지. 그때부터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예. 계산을 시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얼마 전이라 그 나는 그렇게 오래 차이 나는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다. 예. 예 알겠어.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서울 쪽에서 요런 그런 정보들이 먼저 하면서 아무래도 서울 부산이 그때 당시 진돗개 키우는 인구가 많았으니까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면서 80년대 중반으로 오면은 이제 세대는 원로님 세대하고 비슷하고 우리 세대하고 중간에 있지만 허문구 씨 또 우리 박성용 원장님 이런 분들이 할 때는 이제 한진협하고 같이 허문구 허말마야 이거 그 어른 함자가 허말만시고 허문구 씨는 우리하고 같이 허문구 씨는 한진협 부산 지부를 끌고 나가셨고 하고 있었고 자기가 그분 조상국 씨 박성용 원장님 이런 분들 한참 할 때 우리가 처음 데려가니까 그분들이 주가대가 있고 박 사모님이 가장 그 중에서 원로분이고 이렇더라고요. 우리하고 직접 같이 김공성전에서 싸움도 시키고 로키하고 태미 새끼 승미하고도 게임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때 이제 좀 뭐 좋은 개들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특급 최고다 소리 들을 만한 개를 잡지는 못했지. 장룡이하고도 승미란 내가 로키하고 게임했다는 예. 그거하고 김희 장유서 게임을 했습니다. 장룡이가 이겼지. 장룡이 어릴 때인데 그놈도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 태미 새끼 승미란 걔도 잘생기고 사이즈도 좋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박성영 원장님 그 농장에 과월 농장에 처음 갔을 때 태미하고 뭐 이런 놈들 뿌였는데 그 이후에 장지 장룡 이런 걸 막 다 사여보더라고. 그거는 90년대 초반이고 그러면서 로키가 완전 도코다이였지. 이혈도 아니고
그 뭐 객실성 개도 아니고 부산서 번식대가 큰 개지만은 그러면 어미가 수입엔 바로 직수입엔 아끼다인데 희한하게 그 동배들은 뭐 부린들도 있고 희한하게 전부 아끼다로 나오는데 이놈은 희한하게 진돗개 모양새로 딱 나와갖고 성품도 그렇고 이놈이 빼다고도 좋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 하더라고. 제가 6개월 때 처음 봤는데 그놈을 보고 저놈을 좀 내한테 좀 내가 양수양도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도 한 1년을 그랬어요. 그러다 박성희 원장님이 중간에서 들어가고 경쟁이 붙은 거지. 견주분이 이제 자꾸 숱이 사니까 결국 그분이 팔겠다고 이제 걔를 보내겠다고 마음을 묻는데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되나 고민을 좀 했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박 원장님 손을 보내는 것보다 내한테 보내는 게 낫겠다. 그 전부터 내하고 앉아 알고 지내면서 이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내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김해로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내 손에 오게 됐는데 백호하고도 게임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창룡이는 어렸고 창지기가 최고였으니까 창지기를 부수면은 최고화 된다는 그게 내 나름대로 꼬피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게임이 된기고 박 원장님이 로키 첫 입볼 때부터 자기가 알고 자기가 멜랐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래도 네가 창지기한테는 되겠나 이런 조금 오바를 하신 거지. 저는 그때 당시에 로키 펀치 같으면 창지기가 충분히 계산이 있었고 계산이 충분히 나왔고 그 경기 테이프를 보면 정확하게 잡았다 하는 그런 부분도 로키가 딱 물 때 이쪽에 미미를 잡아도 그냥 미미만 잡는 게 아니라 이 같이 이래가 막 잡아본다고 해요. 가다마이 같은 데 안 잡고 머리부터 해가 우리 장고를 한 정수리부터 해가서 이리 잡아가 때리보니까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 박은영이 가 있다가 작은이인데 부산 철제가 그거하고 하던 창룡이 그건 창지 새끼. 창룡이 백호는 창지가 그렇게 안 무너졌으면 지금 우리는 창룡이를 최고로 칩니다. 어떤 누가 무엇을 해도 저 역시나 예? 최고로 치는데 창지가 그렇게 허무하게 안 무너졌으면 그 위상은 창지가 그 뭐 크게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떤 위상은 그 최고였거든요. 장지 생긴 자체부터. 근데 그렇게 이제 로키한테 허물을 짓부고, 백호가 또 뭐 대시한테 그 C급을 하고, 뭐, 밑에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다인 황구한테 그 뭐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이러니까 창렬 자체가 어떤 더욱 빛이 나는 거고, 또 철제가 노쇠했지만은 그래도 철제인데 추풍령에서 게임이 좀 드라마틱하게 게임에서 이기고 하면서 창렬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창렬의 또 그 숨겨진 모습들은 또 뭐, 우리 매니아들만 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채나 무적이가 돼 있고, 쇳덩그리로 만드는 놈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된놈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있고, 로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산에 있던 영산 해리 새끼, 호이라는 놈, 그, 돼지사냥개로 처음 91년도에 양양으로 간 그 놈한테 앞다리 잡혀갖고, 로키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그, 신음 소리가 나고 비명 지를 게가 아니거든요. 예. 바로 소리가 터지. 그래서 다시 물기는 물었지만은, 저끼리 줄이끼리가 물 캔넬 사고니까 그걸 경기에 준해갖고 보지는 못하거든, 한 집이 걔들이. 딱 밀고 들어가면서 잡으니까 소리가 터지는데. 우리 부산 경남에서 최초로 뭐 피플을 키우면서 보급도 시키고 경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쇳덩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우리, 피플이 그 이후에 돌아오고 또 그 전에 도사견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도 우리 진도투견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한 과정의 역사적인 내용들, 그 과정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그런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보는 관점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게 미화해서 끼 맞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원로님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고, 이초영 회장님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고, 예전에는, 그냥, 이 방송상으로 나가면, 뭐, 서울분들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것들 무슨 전에 폼을 잡는 거 할지 모르지만, 아, 같은 값이면 안 그렇습니까? 뭔가, 절도가 있고, 우리 걸 그냥 내세운다는, 이전에. 그리고, 거기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진투가, 날고 기본들, 전문적으로 투견으로 개량된 걔한테 안 되거든요. 그걸 알고 해야지. 우리는 우리 것만을 어떤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모르고 피플하고 싸움을 붙인다. 그래서 보니까 또 열을 받으니까 안 되니까 피플을 쓱 가갖고 그걸 모양새가 흐려진 개를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매니아들이
떠나보는 거야. 그 동법법이 강화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왜 도사견이 있고 그 강력한 도사견이 있고 그 독한 핏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투가 그렇게 그때 뭐 광풍이라 할 정도로 동네마다 봐보면은 그런 바람이 불었을까? 그런 난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걸 우리가 70대 이후에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먹고 살만해지고 하는 우리의 의식이나 환경이 변하던 과정과 나는 사회적인 현상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회 현상을 보는 그런 학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충분히 세월이 가도 왜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성행을 하고 이런 영향을 미쳤느냐. 또 내부터 거기 미쳐가지고 청춘을 바칠 정도로 다녔느냐. 지금도 못 잊어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해석을 해보고 싶은 그런 그게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럼 지금도 제가 도사투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고 두 마리 키우고 있고 핏불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놈들의 내가 안 키워본 개에 대해서 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주견도 두 마리 키우고 있으면서 비교도 해보고 또 사냥개를 지금 이제 돼지개로 우리 진투를 전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냥개들을 직간접적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우리 이 개들이 이 진투가 미래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명맥을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게 진돗개는 분명히 아니지만은 진돗개가 모태가 돼서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량화됐고 이렇게 강력해졌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숨김없이 저는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몇몇 어떤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뭐 교잡을 시키고 엉뚱짓을 했니? 저도 그렇게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랬지만 내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내보다 선배 되는 사람들을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서 춤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닌 걸 막 거짓말로 변호해서도 안 되는 법이 있는 그대로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걸 한국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의 얼굴에 기스가 가는 그런 말들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나는 내 자신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많이 가지면서 그분들을 또 뭐 그렇게 무작정 합리화시키고 그것도 아닌 것이고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게 대연동 백구피를 받으면서 기주견 1호피가 들어간 이걸 우리가 정통으로 보니까 이게 무슨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우리 건 우리 거 저건 저 거니까 한국화 시킬 수 있고 한국계라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번식이나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지. 거기서 어떤 뭐 아직은 결론이 안 났지만 앞으로 한 10년 더 진행하다 보면 벌써 번식이 지금 4대로 번식이 됐으니까 9대 10대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싶을 때는 단박에 손을 놔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친다. 예를 들면 지금 다행히 진투클럽이 생기면 진투클럽 내에서 어떤 나오는 정보들이 각 협회를 운영하시는 분들, 진돗개를 전문하는 분들, 또 젊은 매니아들이 타산지석이고, 또 저것도 정보, 저것 지식, 모든 거에서, 예?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우리가 있는 것들 오픈을 해주고, 예?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어떤 그게 순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그게 사실 좋고 나쁜 것도 구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정보로서 얼마든지 활용하고 그런 데서 얼마든지 돕겠다. 그러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순수성을 담보하는 그런 개들을 보호하는 거는 우리부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막말로 안 그렇습니까? 언론이 뭐 다 별나게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밑바닥에 참 사람들이 그 참 어렵게 물론 아니 억울하게 와서 징역을 사는 사람들 있지만은 징역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 신놈한테 뭘 맡기나야 잘 돌아간다 아닙니까? 전시다, 전부, 뭐, 피플, 도사, 계산대,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게 없으면은, 저는 그래서 자조국방이라는 그 개념과 이 진투가 활성화되는 그 과정에서 군부 내에서부터 그런 정보가 나오고, 지역에 다, 예? 막말로 건다 소리 안 들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개념 있는 분들이 시작을 했고, 그게 활성화되면서, 그, 남자다움 그것 때문에 매료됐는데, 그 이후에 그게 흐려지면서 떠나게 되고, 사람들이. 또 동법법이 강화되면서 이게 자 그럼 투기력만 가지고 갈라 했으면은 많은 도사견 뭐 피플 거기에 대적할 만한 그런 개들은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도핏
도사 피플 사이에서 나온 이런 놈들 봐보면 진토들 25km에서 한 35km에서 진돗개를 피를 받은 기딱 누분 기선 놈들이 기 누분 놈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사견이 챙기라는 일본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해보니까 모로소스이 개를 물론 특출한 놈이 한두 마리 갈까 100마리 붙여갖고는 통계적으로 해볼 때는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그게 있으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투견만 갖고 투기력 하나만 갖고 자존심을 이야기하자면은 자 소형도사하고도 붙을 수 있고 대형피플도 붙을 수 있는 이런 개로 갈라 하면은 이거 이 형태로 안 된다. 이미 그런 답을 과거에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투견이 법으로 이렇게 금지가 되고 또 법을 이전에 사회적인 인식이 이렇게 지금 막 그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아마 사냥 쪽보다는 투견 쪽에 올인을 했을지도 셌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세월이 아니고 이미 투견의 시대는 종말을 보였고 그건 역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자, 이놈들이 참 멋진 놈들인데 아주 우수한 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이게 맥맥이 끊긴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고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이 맥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이놈들을 한국계로서 그 정통성을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하는 거기에서 이제 주위 사람들과 결집을 하게 되고 번식 방향도 또 다행스러운 거는 모양새가 똑같은 그 진도 기슈사에서 나온 놈들도 기슈 쪽으로 간 놈들은 아니더라 이거지. 하는 짓만 아닌 게 아니고 이 끈기가 부족하다라는 거지. 보면은 뭐 화려하지. 막 하는 거 봐보면 그런데 무너질 때 봐보면 뭔가 다르더라는 게. 그게 가장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현동 백구 혈통들이고 지금 대현동 백구 혈이 아닌 타혈들도 봐보면은 뭐 소울 개통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놈들도 봐보면은 진돗개 피가 진한 놈들이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더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진돗개가 하나의 어떤 모양새 순종으로서의 개념으로 잡아갖고 이렇게 갈라면 어쩔 수 없이 사라져야 되는 부분들을 나는 진토로 흡수시키고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또 우리 진토는 좀 자유로운 게 있으니까 신의를 수혈한 이런 부분에서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보호법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번식에서도 사실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진토는 다양하게 지금 새로운 신의도 수혈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해 그게 맞춰갖고 번식도 해나갈 수가 있어요. ING상 현재 진행형이니까 좀 조금 자유로운 게 있으니까 그때 단지 한 가지 지금 사회가 예전처럼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수백 마리를 번식해갖고 안 되면 가서 그 생명 어린 그 살아있는 생명들인데 어떻게 다 도태를 시킬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심에 걸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번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우리 경험을 최대한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그래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지.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뭐,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길게 나와봤는데, 시기적으로는 서울 쪽에서 그런 이제 그게 되면서 몇몇 개들이, 이 뭐, 72년 노랭이, 이런 놈들, 뭐, 우리 철룡 회장님 언급하신 대구, 이런 놈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산 경남 지방에도 70년대 이제 갖고, 시기가 비슷하지만 몇 년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산 쪽으로 이제 박사모 씨 이런 분들이 박사모님 위로는 추적이 안 되고 그 위에는 진도 투견이라는 부분이 그 없었으니까 진도계 자체가 이쪽에 많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뭐 개인들끼리 그렇게 하다가 대현동 백구가 마산으로 오면서부터 뭔가 스타성을 가진 그런 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한진협을 중심으로 2부에, 재미로, 그때 당시에는 포함 잘하고, 잘생긴 게 최고였으니까, 2부에 했던, 투견 자체가 지금 사람들은 뭐, 투견 한다고 하면, 뭐, 미개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어떤 분위기였으니까, 테레비 뭐, 방송도 하고 이랬으니까, 도사 투견 돼,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하는 소리고,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뭐, 재미거리로 2부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협회가 돌아가면서, 뭐, 부산 지부, 밀양 지부, 김해 지부, 요 세 지부가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고, 교류도 하고, 그렇게 쭉 하다가 96년도 동법법이 강화되고 2000년대 이후에는 엉망이 되어본 거지. 진짜 과도기로 오고, 지금은 지금도 웃기는 게 몇몇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뭐 게임을 하는데, 그 판 돌아가는 이름은
진토판이라고 하고 애초에 쓰던 진도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도계가 와서 싸움 하는 것도 아닌데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진도판이라고 하는데 걔들은 다 핏불러가 지금 싸움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몇몇 친구들만 지하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핏불 서크 갖고 이제 서크가 하던 시절도 끝이 나쁘고 완전히 이제 핏불러 가지고 구분이 없어요. 인맥적으로도 언론인 처음 시작하실 때 핏불 키우는 친구들이 잘 그걸 잘 모르더만은 핏불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도 최초로 경기도에 그 얄파 수입해 오신 그 정규철 사장님 그분 정규철이가 안 했고 얄파는 내가 그 누가 했습니까? 균주는 정규철 씨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이름 뭐고 최장일 씨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김그저 태권도 하던 사범 내가 원로는 뒤에 연결된 김 사범하던 예예예 미국에 거기 이제 피부를 가져가고 네. 최장일이한테 먼저 줬지. 그렇지. 네. 그런데 견주는 그 내용이 보니까 최장일 씨는 업을 했단 말입니다. 견주는 정규철 씨로 이래갖고 자기들끼리 그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얄파 견주는 최장일 씨가 중간에 걔를 가져오는 건 최장일 씨가 가져왔는데 얄파 견주는 정규철 씨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또 직접적으로 정규철 씨하고 잘 아는 분하고 이 추적을 해봤을 때 왜 피플의 인맥 구조가 그 당시에 진투하던 분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니까 도사는 조금 더 다르고 그건 제 나름대로 추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필드에서 활성화된 거는 언론인이 피플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쪽에 이제 쇠를 교합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막 피플을 키우고 게임을 하고 하면서 역으로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분이 서울 경기도 쪽에서도 같이 했지만은 마산에서 먼저 이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 대표적인 부분이 그 울산서 언론인 그 도사견 중형 챔피언 한 게하고 경기한 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좀 문제점도 많지만은 그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냥 도사 중형하고 피플하고 그런 게임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피플이 아무리 날고기도 그런데 뭔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언론인 말대로 예, 충분한 그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무슨 어떤 작업이 나는 좀 들어갔다 이런 이제 생각도 사실 그 사진을 봐도 그렇고 배도 많이 처지고 그랬더라고. 그러니 피플의 근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피플이 야 이거 도사를 잡을 수 있는 한때는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부음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보지. 책이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책이 딱 가서 물론 막 땅 매달리가 막 요리 돌고 저리 돌고 해가 도사가 이끼고 갖고 그럼 호흡이 안 되면은 쥐가 호흡이 아 저 몸이 가볍고 하면 뭐 두드려 잡을 건데 몸이 무거우니까 그냥 뭐 쳐다놨다가 이렇게 뭐 붙인 거 배가 이래 나와 있어. 근데 보니까 우리 쥐랑 큰 놈이 아무래도 호흡이 빨리 오거든. 이거 늘어지 부는 거라 그런 현상이 되니까 반대적으로 피플의 근성은 더 부각되는 거고 도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혹해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 이후에 이 도사견하고 피플하고 경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 피플 갖고 도사하고 싸움을 붙이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네, 그래. 절대 그거는 예.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 견종이 피플하고 도사인데 이 상대 견종을 일본이란 나라의 어떤 그 전쟁 그 수행 능력만큼이나 지금은 무기가 있지만은 이 도사견이 예, 그런 어떤 투기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피플보다도 도사견이 먼저 완성됐다고. 그 어떤 중량 대비, 그런 걸 맞췄을 때는 피플의 그 근성을 당할 견적이 없어. 그러나, 막 붙인다는, 일본은 뭐 전일본 유도대회 가면은 뭐 40kg, 뭐 140kg 막 붙이거든요. 개념 자체가 다르게, 저거가 뭐 외소하고 섬나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크고 강한 거, 그걸 계속 추구했고, 미국 사람들이 합리적인 거. 작아도 핵폭탄 같은 그런 개념에서 어떤 이루어진 부분이지. 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진토를 키우면서 무슨 생각을 원로님 했나 하면은, 야, 이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만의 색깔로, 우리만의 어떤 그거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거라는 거기에서 저는 많이 심취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이 진토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다른 피가 더 뭐 들어갔든 어쨌든 모르는 걸 떠나서 모습이나 어떤 행동에서 좀 이질적인 그런 부분은 어떤 배제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쓸데없는 이상한 생긴 애들은 링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암묵적인 룰이 어떤 피가 들어갔든 그거는 뭐 번식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고 양심이지만은 모양새 자체가 진도 투견이란 진도계로서
투견을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진돗개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게는 안 된다는 그런 그 룰이 암묵적인 룰이 90년대 말까지는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박병준 씨도 진돗클럽 회원이라서 알지만은 진돗클럽 분들은 자기들 키우는 게도 냉정하게 보면은 하이브리드인데 그럼 자기들은 이건 정통의 혈이고 저건 또 잡이고 저것도 저길도 구분한다. 좀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대연동 백구피가 들어간 그 백구들 또 모색이 어떻든 그 혈들 그걸 우리가 정통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걸 정통으로 삼았으니까 그게 누가 이렇게 이게 정통이다 이거는 아니다 하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그게 진투 그라운드 진투판 자체를 평정을 하면서 그게 그런 그게 형성이 됐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지금도 대연동 백구피가 딱 들어가고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걸 아 이거는 정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양처럼 이상한 거는 이거는 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 이열의 느낌이 강한 거라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습니다 그렇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하여튼 원래 뭐 지금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네, 오늘 또 고생하십니다 사실 이 방송 이거 1회분 한 찍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거 예, 이야기를 주고 받으니까 정말 그 진투나 그 대연동 백구에 대한 그 우리 야초 친구가 굉장한 열을 가지고 지금 그거를 정말 좋은 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야초에 대한 그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대연동 백구나 이 진도에 대한 진도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 앞에서 가서도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개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그래 고생 좀 하이소.